와, 이게 되게 올라가면 되게 사람들 메커니즘이 변하겠다 생각하는.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 있을 거야. 어, 뭔데, 뭔데. 좋지. V체크. 어떠세요? 은퇴하시고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? 오히려 더 좋아요. 네? 부담감도 덜하고 훨씬 재밌어요. 즐기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. 네. 훨씬 좋더라고요. 부담감이 덜한 게 확실히 크죠. 네. 그 마음이. 변두리 기동인데 기동이 변두리를 커버할 수 있냐고 지금. 아, 아니. 상황상황마다 제가 네. 최대한 역할을 드려볼게요. 네. 너무 기죽지 말고 하면 되죠. 감사합니다. 그 저희 동갑이잖아요. 이제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? 아, 세 번째인데. 저는 말 편하게. 뭐가 편하세요? 저는 말 편하게 하세요. 모시고 싶은 생각이 좀. 아예 아예 아예. 말 편하게. 네. 말 편하게 말. 네. 그 나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말 편하게 하는 게 편하게 가져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. 그래야지 너도 부담을 덜 느끼고 그럴 것 같아. 게임 팀에서 나는 너가 절대 부담을 안 느끼게 해주는데 포커스를 많이 맞출 거지. 아 근데 그 진욱이도 진짜 늘었거든 그거 나한테. 근데 그리고 내가 그걸 못했어. 근데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는 게 변칙적인 플레이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 진욱이는. 아 맞아. 근데 그 템포에 너가 따라갈 수 있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같아 내 생각에는. 괜찮아? 괜찮아? 맛있어. 맛있어. 얼마 먹었어요? 나 한 4,900개. 많이 천천히 먹어. 맞춰서 먹어. 얼마나 먹어? 나도 많이 먹는데 일 있을 때는 거의 안 먹고 일 있을 때 먹게 되면 좀 일찍 들어가고 물론 너랑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도전이지만 내 생각 그래 나는 너가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선수 다른 A조 선수들에 비해서 떨리는 건 사실이야 그건 사실이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동호인 A조들이 선수폭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. 요즘 되게 배드민턴 재밌게 치고 있는 것 같아. 단식을 했잖아, 너가. 복식을 하니까 어떤 게 더 재밌어? 단식, 복식. 복식을 하니까? 뭐가 재밌어, 둘 중에? 템포가. 복식이 재밌어. 복식이 재밌어? 단식은 힘들어. 아, 힘들어? 단식? 단식 힘들지. 단식 훨씬 힘들지. 근데 뭐 우연히 한 번씩 정영이 형이랑도 복식 한번 나가고 선수 때. 아, 그래? 정영이 형이랑도 한번 나가고. 문재 형이랑 몇 번 나갔어. 두세 번 나갔어. 아, 영상 본 것 같아. 두세 번 나갔어. 되게 어색하더라고. 뭔가 너가 복식을 한다고 하니까. 나는 때리는 역할만. 거의 나는 스매싱 싸게로 들어간 거지. 가서 때려라. 그래도 내가 스매싱이 복식에서 먹힐 정도로 는 되니까 가서 때려라 내가 언더테이 넌 뒤에 가서 매우 쳐라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럼 그거 어때? 그렇게 이제 나도 보살핌을 받으면서 복식을 해보니까 그 마음을 아는 거지 어떻게 해야 좀 편해지는지 근데 사실 이제 너 같은 경우는 복식을 해도 방법 차원에도 문제잖아 방법 차원에서
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법도 있는데 어. 힘들어. 이 연타가 생각보다 어. 이 아, 숙련된 그래? 사람이랑 아니랑 힘들어. 아, 그게 믿구나 또 그런 게. 그래서 보면은 내가 한 이렇게 풀 영상 같은 경영영상 많이 봤다고 했잖아. 많이 봤어. 어. 내가 드라이브 많이 안 쳐. 그냥 대고 들어가고 어. 아니면 놓고 앞에만 넘어가고 너가 때리고 어. 드라이브 많이 안 쳐. 어. 아니면 뭐 이 사람이 들어온다? 넘기고 어. 뭐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로 많았지 어. 크게 막 내가 드라이브를 치진 않아. 근데 이 사람이 막 치고 들어오는 성격이야. 치고 들어오는 성격이면 넘겨. 어차피 뛰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서 그렇죠, 그렇죠.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 오히려 오케이 넘겨. 안 들어와 다시 붙여 뛰게 만들고 사실. 불리한 싸움을 안 하는구나. 아예. 그치. 확실하게 피해가야지. 근데 그게 야비한 게 아니잖아. 그치, 그치. 내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걸 하는 거니까. 잘하는 거를 이 사람한테 적용시킬 수 있어. 근데 보통 그 뭐지? 보통 보시는 분들은 내가 가르치거나 보통 이제 댓글 달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내가 봤을 때는 피지컬 싸움을 되게 많이 해요. 내가 드라이브를 빡 쳐가지고 이 사람을 빡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. 그치, 그치. 그리고 스매싱을 내가 빡 때려가지고 스매싱으로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너무 큰 거야. 그치.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혼돈이 생긴 거지. 아 그러면 내가 뭐 선수처럼 만들 것도 아니고 즐기기 위해서 배드민턴을 하는 건데 근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르쳐줘야 되지 줘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. 하고 싶은 걸 하게 하는 게 더 즐겁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. 너도 타입을 좀 한 거네. 너가 생각한 이상. 아니, 나 나오자마자 그런 타입을 많이 했어. 아, 그랬어? 타입을 많이 했고. 그리고 이제 무서운 게 사람들 다칠 것 같은 거야. 피지컬은 안 되는데 막 좌우로 빨리 뛰게 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 거면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나랑 싸웠을 때 그냥 스피드 대 스피드 싸움밖에 안 된단 말이야. 그럼 이제 나는 이 스피드 싸움을 어떻게 피해가야지 이 사람이 늘 거에 대한 걸 많이 알려줘. 스매싱 강의 영상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. 근데 그런 영상들이 저는 스매싱 강하게 때리고 싶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100% 강하게 100% 스매싱을 때리는 레디가 몇 개 나오냐고 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. 그럼 내가 100% 스매싱을 때리기 위한 동작을 가져가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. 그치, 그치. 근데 100% 때리지 못하고, 공을 못 따라가는데, 100% 때리려고만 하니까, 당연히 삑이 나겠지. 그럼, 빨리 뛰는 것도 문제지만, 볼 스피드 조절을 제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. 볼 스피드 조절을 해야지, 내가 팍 쳐놓고서 여기 100% 때리라? 말이 안 되거든. 그치. 그러면 안 뜨게,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, 안 뜨게 천천히 쳐서, 나한테 여유롭게 오는 걸 100% 때리게끔 해야지 그냥 뭐 나가가지고 100을 때리세요 당연히 역습당하지. 난 그런 마인드로 알려주고 있어. 그래 공도 안을 뿐더러 시합 때 그치 그렇게 안 치지 안 막 개각으로 막 그치, 그치. 치고 막 하는데 그치. 그런 조합을 많이 하고 있어.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알려주려고 하지. 근데 보통 내가 유튜브 많이 올리면 뭐 커트 만드는 것보다 스매시 세게 때리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영상들이 더 많이 보잖아 사람들이. 그치. 뭐 만드는 뭐 콘텐츠 안 보거든 사람들이. 그치. 참 그게 문제네 어떻게 보면. 그게. 진짜 보면은 유튜브 보고 레슨비 내고 시간 내서 오는 사람들은 진짜 늘고 싶어서 오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그냥 스매시 한 방 원하고 있으니까. 나 그래서 선택지를 드려. 아 먼저 물어봐. 스매싱이 세게 때리고 싶은데 스매싱 제가 세게 때리는 방법을 두 가지로 알려드리고 싶은데 혹시 원하시는 거를 선택을 하시라고. 스매싱을 때리기 위한 과정이 있어서 내가 드롭을 천천히 조절을 해서 나한테 편하게 와서 세게 때릴 걸 정할 거냐 아니면 다리 힘을 빡세게 길러서 피지컬을 키울 거냐 선택하세요. 어떤 걸 원하세요. 이제 선택지를 드리지. 근데 보통은 이제 드롭을 하신다고 하기는 해. 야, 내가 이걸 추천하기도 하고. 왜냐면 매일 운동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안 다친단 말이야. 근데 이걸 주로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. 그런 부분들이 좋은 거지. 이렇게 알려드리면 오히려 좀 더 괜찮아 하시는 것 같다 하더라고. 와, 이게 되게 올라가면 되게 사람들 메커니즘이 변하겠다. 생각하는.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 있을까? 뭔데? 좋지. V 체크. 얘가 하면 억울 많이 끌리겠다. 근데 되게 조심스러운 거잖아. 이게. 아니, 하나도 안 조심스러워. 아, 그래? 나는,
브이체크가 안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. 그럴 수 있다. 근데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. 내가 말했잖아. 너가 해야 될 플레이가 있고, 내가 얘기했던 교수님이 해야 될 플레이가 있고,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플레이해야 되는 스윙이 있다고. 사람마다 스윙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야. 잘하는 세계 선수들 스윙폼이 다 똑같진 않잖아. 그치, 그치. 다 자기 몸에 맞게끔 한단 말이야. 그걸 찾아주려고 잘 찾아주는 사람들이 좋은 코치가 되는 거고 좋은 감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. 근데 그게 정형화돼서는 안 된다고. 내 생각은. 사람들 맞게끔 알려줘야 되지. 그게 정형화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그거는 잘못됐다고.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나는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. 내가 선수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나에 맞는 플레이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도장 찍어내듯이 약간 대한민국의 그런 문제들 있잖아. 주입식. 주입식규. 난 그게 너무 싫었어. 난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했고. 그거잖아. 키 루카쿠처럼 키 큰 사람한테 헤딩 알려준 거랑 키 160cm한테 헤딩 알려준 거랑 다르잖아. 그치, 그치. 근데 주입식 교육처럼 헤딩 해! 안 되면 3m 뛰어! 이래버리니까 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지. 그렇게 알고 올까봐. 근데 한 번씩 레슨 받으시는 분들이 레슨 영상을 보고 와서 조금씩 변형되시는 분들이 있어. 근데 스윙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립은 잘못 잡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보고 오는 거 너무 좋다. 근데 뭘 보고 왔는지 얘기를 해달라. 말을 안 하고 자꾸 바꾸니까. 말을 해줘야 내가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변화를 해주는데. 그치, 그치. 너무 뭔가 잘못된 불륜 일으킨 것처럼 보고 왔는데 말을 안 해줘 나한테. 그래서 나는 말을 해줘야지 내가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찾아간다. 그냥 나만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회원분들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합심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. 그치, 그치. 맞는 걸 좀 찾아가는 게 나는 내가 하는 레슨 중점인 것 같아. 그 사람이 맞는 걸 찾아주는 게.